버려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추가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에너지 융합발전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. 무한한 자원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이 기술은 에너지 문제 해결과 태양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. 그러나 현재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가시광선 영역인 300에서 1100 나노미터 파장의 태양광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전체 태양에너지 가운데 60%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40% 선인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은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. 이처럼 가시광선 이외에 버려지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 한승우 박사팀이 개발했습니다. 가시광선 이외의 영역인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열 에너지의 온도 차이에 전기가 발생하는 열전 에너지 변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.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에서 쓰지 않는 40%의 태양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모아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태양 전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버려지는 영역의 빛을 렌즈로 모아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. 태양열을 이용해 최대 효율 3%인 열전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과 버려지는 태양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융합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전체 파장 영역을 고루 활용함으로써 태양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. 태양광과 태양열을 융합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기술은 사막과 해안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사막의 경우 모래와 바람 등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지만 이 기술은 열전발전 시스템만으로도 태양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태양광, 태양열 융합발전 시스템의 핵심인 태양열전발전 기술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단계여서 우리 기술진이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한 셈입니다. 이 열을 모아서 발전을 하는 이 기술들은 다른 여러 가지 산업 분야나 폐열을 이용한 발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국내 특허 등록과 출원을 마친 이 기술은 열전 분야와 태양에너지 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이 기대됩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